끝났어. 자, 짜장 떡볶이를 하려면 떡이 있어야겠죠, 떡? 얇은 밀가루 떡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죠, 밀떡이죠. 저도 밀떡파예요. 밀떡. 자, 살짝 물에 담가서 준비해놓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뭐 필요하시지? 짜장 떡볶이. 어떻게 막 춘장 볶을까요? 양파부터 볶아버릴까? 뭐가 필요할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뭐야? 짜장 떡볶이. 그냥 짜장가루 하나 쓰시면 돼요. 오! 오히려 춘장 볶는 것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아. 짜장가루. 짜장가루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번거롭지 짜장가루. 않고 간단하고. 짜장가루 너무 편하죠. 그리고 대충 큰 파 한 대죠? 이 파는 어떻게 썰을까? 이 파를 그냥 썰지 마시고요. 떡에 척 감기게. 그래야 얘도 건더기가 돼요. 길게. 네, 그리고 우리 딸은 사실 이건 안 먹는데 건전하게도 편해. 커야지. 짜잘하게 썰어놔 봐. 그러면 건전에다가 쥐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 생활형 레시피입니다. 아이가 싫어할 때는 건전하게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좋아하는 바로 그 재료. 채돌입니다. 오! 채돌이 들어가는구나. 전 차돌을 추천합니다. 오. 차돌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보자. 차돌이 양지예요. 아, 양지구나. 다 양지인데 그중에 기름 많은 건 차돌이라고 하고 차돌 양지, 양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 같은 부위예요. 차돌박이는 근육 사이에 있는 기름이고 단단해서요. 훨씬 더 풍미가 좋아요. 아. 차돌 기름이 더 맛있죠. 우리 등심 같은 거 막 맛있는 부위 먹으려면 사실 뭐 100g에 2만 원씩 하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차돌이 낫죠. 100g에 한 4,000원 할 거예요. 수입산 3,4,000원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얇은가. 얇은 거. 차돌은 얇게 정육돼 있지 않은 좀 두꺼운 걸 사면 질겨요. 그러니까 차돌 살 때는 항상 얇은 걸 사면 좋아요. 얇은 거. 수입산 사실 때 얇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 보면 쫙 펴져서 이렇게 비닐로 막아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펴져 있죠. 요거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아, 이게 하나하나 싹 뜨기가. 싹 다 녹여야 돼. 차돌 돌돌이들은 아주 편해요. 돌돌이 다섯 개만 있어도 볶음밥이 맛있게 나와. 아, 돌돌이로 사라. 돌돌이로 사면은 계속 꺼내 쓰기 좋아요. 볶음밥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떡볶이 만들 수도 있고 면 요리할 때도 바로바로 넣을 수 있어요. 저게 냉장고 처리하기 되게 좋아요. 넣어놓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100g쯤 될 것 같은데? 115g. 저걸로만? 조금밖에 안 넣네요. 100g이면 충분해요. 약간 조금 섭섭한데 저게 괜찮아요? 아유, 맛은 안 섭섭해.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나요. 차돌은 적은 양으로도 기름 때문에 소고기 풍미가 확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굴소스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설탕, 굴소스, 짜장가루 저거면 돼요. 그래서 쉬워요. 그리고 내가 이따 알려주겠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지지고 먹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은 불맛도 들어가. 과일처. 와, 이거 불맛도 나오나요? 아니, 떡볶이에 불맛이 들어가요? 그럼 맛있어요. 그래서 이건 짜장이니까 잘 볶아야 맛있어요. 그냥 때려놓고 카레처럼 끓여버리면 그냥 지금 뻔한 거예요. 지지고 볶는 요리예요. 그러면 들어갈 재료를 분명히 놔야 돼요. 볶다가 찾으면 파요. 볶는 요리는 무조건 싹 준비해놔야 돼요. 아. 자, 이거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불 앞에. 옆에 싹 깔아놓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딱 준비해놔야 돼요. 집에서 불만 내기 쉽지 않을 맞아. 것 같아. 뭔가 불 센 거 쓸 것 같아. 자, 이 팬에다가 일단 이걸 올리세요. 스타트는 파부터 그냥. 마른 팬에 그냥 올리고 불을 켜요. 기름도 안 둘렀어요. 기름도 아, 안 그냥 올려요? 뭐야? 강불. 강불인 거지? 파가 자작자작 타기 시작했습니다. 파요? 약간 까맣게 탄 파는 너무 맛있거든. 구워주는 거예요. 됐다. 아, 타 태워서 하는구나. 이 정도에서 뭐예요? 기름을 둘러주세요. 자, 계속 강불이에요. 쫄지 마세요. 기름 한 바꾸. 전문 용어지 한 바꾸. 강불.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강불이에요, 계속.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당신 남자니까 괜찮아. 쫄지 마, 그리고 뭐해? 자, 고기 넣습니다. 강불이에요, 계속. 냉동채로 넣나요? 네, 냉동채로 넣으세요. 채통 안으로 그냥 넣네. 저 불 올라온다. 남자니까 먹지름 할 줄 알아야지. 우와. 멋있다. 이게 고급 기술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냥 괜히 멋부리려고 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저으면 돼요. 아. 괜히 기름 튀면 등짝 맞아요. 대신 열심히 볶으세요. 늘어붙어 있으면 타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다지,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뭐야? 설탕 하나, 굴소스 하나. 지금 들어갑니다. 자, 불을 낮추세요. 설탕 바로 넣자마자 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좀 불을 낮췄어요. 자, 설탕 하나 넣고. 아, 이제 지금 불이구나. 굴소스 하나 넣고. 아우, 굴소스. 저거 이제 냄새 진짜 맛있어 지금. 자, 안불. 어, 또 불 올려요. 섞어요. 스까 스까. 쫄지 마, 쫄지 마. 타는 것 같아, 쫄지 마. 강불이에요, 계속. 자, 막 탈 것 같지? 그러니까 탈 것 같아서 무서워요. 타는 것 같아, 쫄지 마. 이게 불이 나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탈 것 같아도 30초만 더 볶아줘요, 3초만. 여기서 맛이 결정나요. 좀 쪼는데요, 지금? 저 탈 것 같아요. 30초. 30초. 오, 30초만. 오. 20초. 어, 너무 쫄려요. 어,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10초 끝났어요. 이 정도 불맛에 들어갔어요. 30초 지났어요, 어, 끝났어요. 어,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뻔했어. 아, 그럼 타요. 어, 큰일 나요. 원래 볶음요리는 전쟁터입니다. 어, 네. 아, 정말 저 너무 아, 쫄렸어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여러분, 간불로 계속. 네, 짜장은 잘 볶아야 맛있어요. 자, 이런 불맛이 들어가요, 진짜로. 자, 물 400ml 준비해놓은 거 넣으시고. 와, 물 들었다.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자, 짜장가루 너무 수북하게 하지 말고요. 둘, 반. 짜장가루가 제일 좋아요. 볶아서 기름 내고 그 불맛 들어간 기름에다가 가루만 쪽 끝. 그리고 이 가루 짜장이 두는 정서적인 안심이 있어요. 어릴 적 시장에 가면은 큰 들통에다가 이만한 감자가 들어간 그 옛날 짜장면 알아요? 지금 어디서 먹을 수 있냐면 기사식당, 우동 짜장. 그런 스타일 짜장을 시장 가면 팔았어요. 옛날 짜장 맛이 좀 나요. 그 드럼통 같은 데 팔던 짜장면 아세요? 네. 물이 날잖아요. 감자 들어가 있는 거. 아, 완전 추억의 맛이지. 아유. 그 맛이 나요. 그런 느낌 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후추가 되게 중요해요. 열 바퀴만 넣을게요. 어, 후추 2분의 1이네요. 지금 이제 열 바퀴. 저는 소금 한 꼬집을 넣겠습니다. 0.6g이에요. 와, 이거 0.6g. 잘 외워, 외우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잘 외우라고. 자, 이래 놓고 뭘 넣어요? 제일 중요한 친구. 우리의 친구 떡을 넣습니다. 아, 이제 밀떡 들어가요? 아, 근데 또 밀떡이 맛있죠. 300g 정도 넣었어요. 자, 놀랍게도 요리는 다 끝났어요. 끝. 끝이에요? 네. 30초만 볶은 다음에 물 붓고 끓이면 돼. 멋있다. 끓입시다. 불 올리세요. 끓어야 되니까. 다시 강불. 강불로 7분. 아, 졸이는구나. 냄새는 이미 띵호화예요. 아, 띵호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옛날 사람이야, 띵호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빨리 끝났다. 와. 아, 맛있겠다. 끝이에요. 아야. 띵호와. 띵호와. 고기도 많이 있고 떡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얼추 두 접시 나와요. 어른들 거 아이들 거 두 개 나누면 돼요. 나 아이리가 너무 좋아하겠다. 네, 저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반 나눠서 반은 애들 주시고 반은 우리 어른들 꼭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으러 가면 뿌리는 거 있잖아. 고춧가루. 청양고추 다 뿌려가지고. 아~ 어른은 고춧가루를 미친 듯이 넣으세요. 옛날에 짜장면 먹을 때 위에 고춧가루 살짝 뿌렸잖아. 저거 살짝이 아니고 퍼 부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음식이 돼요. 뿌려줘야죠. 아. 와, 떡이 너무 야들야들해 보여. 근데 진짜 쉽네요. 쉬워요.